메이커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상위에 나와야 되는 메시지는 이 제품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에요. 아, 내가 이걸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들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안녕하세요. 제누이오 성리울덕 대표입니다. 제누이오를 창업하게 된 것은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스타트업을 하나 코파운더로 참여를 해서 한 1년 정도 했는데 잘 안 돼서 정리를 했고 되게 막막하게 뭘 해야 되나, 내가 가진 역량과 지식 잘하는 걸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나, 보통 또 도전하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. 그래도 그냥 아무 신발이나 또 사서 신긴 싫고 소장용 신발을 또 꺼내서 신긴 싫고, 아 그러면 나의 이 니즈가 곧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신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, 사실 모든 패션 브랜드의 가장 큰 고민은 재고입니다. 선순환이 이제 악순환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재고가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. 제가 패션 업계에 있으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최소한의 재고만 발주를 했고, 고객들은 왜 제품이 없냐, 언제 들어오냐 이런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, 고민하던 차에 그렇다면 차라리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에서 한번 재고 없이 제품을 배송해 보자, 와디즈는 일단 재고 없이 선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진 플랫폼이었고요. 똑같은 컨셉을 가진 다른 플랫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1위라서 일단 선택을 했고, 고객한테 그냥 세 달 있다 배송돼요 이러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와디즈라는 플랫폼은 그런 걸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만 모여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와디즈에 컨택을 하게 됐습니다. 와디즈에서 신발로는 두 번 펀딩을 진행했습니다. 첫 펀딩 내부 목표가 약 1억 원이었는데 성과가 너무 크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. 저희 자체적으로 막 광고비 쓰고 고객을 모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 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도 성과가 있구나. 저희가 좀 힘들었던 게 너무 니치하게 접근을 좀 하고 재고 발주량도 적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정말 잘 나갈지 데이터가 부족했어요. 와디즈에서 한번 대량 판매를 하고 나니까 어떤 제품, 어떤 색상, 어떤 게 잘 나가는지 좀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, 그렇게 저희 제품을 경험하신 와디즈 서포터 분들께서 저희 자사물로 유입이 되는 선순환이 있게 되었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와디즈는 일반 플랫폼보다는 약간 연령층이 어립니다. 와디즈의 펀딩을 진행하기 전에는 그래도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의 남성분이 많았는데, 펀딩을 진행한 후에는 이제 30대 초반 그리고 20대 중반까지도 꽤 비중이 생기는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 펀딩이 좋은 성과를 내고 나니까 흰색의 롯데온, 티몬, 쿠팡 굉장히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나 다른 크라우드 펀딩 채널들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고, 일본, 대만, 미국 다른 국가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에서 좀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. 뭐 어떤 브랜드, 어떤 제품을 본인들 채널에 가지고 와야 될지를 와디즈를 계속 주시하면서 찾고 있구나. 사실 해외는 저희가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역량이 안 돼서 미뤄둔 게 있고요. 다른 온라인 쇼핑몰은 저희랑 결이 맞는 곳에서만 진행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따로 입점은 안 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펀딩 스토리를 쓸 때 그 기일까지 한 100번 정도 수정합니다. 당시에 펀딩을 도와주시는 PD님, 에디터님 피드백을 주시면 되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고객들이 봤을 때 아, 내가 이 펀딩에 꼭 서포터가 되고 싶다라는 느낌을 과연 받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. 펀딩을 진행하시는 메이커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상위에 나와야 되는 메시지는 이 제품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. 아, 내가 이걸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들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아, 이 신발 내가 사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려고 처음엔 했어요.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상업적이고 진부한 그런 메시지들만 계속 나와서 첫 두 스크롤에 전해야 될 메시지는 사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니라
이 펀딩 페이지를 끝까지 읽고 싶게 만드는 이제 생각이 전환을 한 다음에 메시지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펀딩 페이지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.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. 저는 창업을 했을 때 특히 두려움 많았습니다. 한번 잘 안 됐는데 또 안 되면 어떡하지?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?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. 그 시작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와디즈라는 플랫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건 창업가한테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요. 뭐 초도 물량 발주하고 뭐 사이트 만들고 인력 채용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써가면서 했을 때 잘 안 되면 어떡하지?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게 이런 펀딩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. 저처럼 두려움 많은 사람도 6년 이렇게 버텼으니까 펀딩 플랫폼에서 해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